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집밥 같은 집밥 아닌 집밥 같은 얘들.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갖고, 정말 사먹는 걸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외에는 이제 거의 사먹었거든요. 근데 요런 시금치나 이런 소소한 반찬들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만들 시간은 없고. 그래서 평택 쪽에 괜찮은 반찬집 있나 수소문해갖고, 알아냈습니다. 이거 괜히 굉장히 간이 세지 않고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김치 장조림, 이건 진미채, 마늘종, 오이지 이렇게 사왔고요. 김치는 저희 친구집 김치. 얼마 전에 친구네 놀러 갔는데 어머니가 담가준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쌀밥 있고요.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딱 장조림 비벼서 오징어 젓갈 넣고 김 싸먹으면 끝나요. 맛있다. 시금치. 마늘. 이 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옛날 소시지는 이제 통통한 것밖에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보다 씹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김밑에. 하면 안 짜요. 이번엔 뭐랑 먹지? 오이지 쌍처음. 아까 하나 먹어보니까 진짜 안 짜더라고요. 약간 이 섞어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싹 섞어서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소고기를 갖다 놔도 그런 이런 진짜 어머니들이 하신 반찬만큼 못 따라올 것 같아요. 행복하다. 배추다리랑 밥이랑 제가 얼핏 보면 다 빨갛게 먹어서 싸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가만히 제가 요리하는 걸 보면은 딱히 또 그렇게 짤만한 건 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들어갈 수도 있죠. 매운 건 좋아하는데 짠건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 반찬집이 딱 깔끔하네요. 짜지도 않고. 딱 이렇게 비벼서. 봐봐. 이거 맛있다. 그러니까 딴 때는 신나서 막 행복하다면 지금은 약간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먹먹해지네요. 오이지 맛있다. 이번에는 밥 위에 오징어 젓갈. 환상이다. 오징어 젓갈은 그릇 소리가 시끄러워서 치웠어요. 너무 맛있다. 곤약.
물지? 자, 너무 잘 먹었어요. 와. 반찬집 이름은 까먹었는데 여기 진짜 맛있네요. 오늘도 너무 잘 먹었고요. 아까 크림 파스타 느끼한 거 먹었는데 그때도 너무 맛있었지만 이제 점심 때 한식을 먹으니 굉장히 개운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 오주 사랑해요.